치킨은 성수 씨가 좋아해서 성수 씨를 불러다가 그래서 들었지 내가 고민하는 거. 네. 대표님. 제가 그래도 대표님 감회를 타고 이것까지 먹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이건 좀 냄새가 이상하다. 더 먹어봐야 돼. 왜? 대표님 근데 대표님은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네? 왜?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더 빨리 왔었어야 됐는데. 뭘 보여줘? 근데 사장님께서 조리하실 때 오늘은 주방을 안 보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이따 들어올 거니까. 대표님 멈춰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아직 양념을 넣기 전 후라이팬 상태입니다. 안 닦은 거 아니야? 안 닦으신 건데요. 이게 혹시 낮에 요리를 한번 하셨던 건가 싶었는데. 에요. 이거요, 이거요. 두 개 답니다. 언제 봤어? 저희는 조리하실 때부터 봤는데요. 이거 예. 국자도. 그래서 예 국자도 그래서 사실 또 여쭤보려고. 또 했거든요. 빨리 물어보지. 아니 너무 이미 드시고 제가 그래서 저도 같이 하나. 근데 참아 제가 이거는. 사장님 뭐래요? 나 아직 주방 안 봤죠. 보통 매번 설거지를 하시기는 좀 힘든 경우도 있나요? 말이 되는 소리지. 설거지 맨날 하는 거지. 아, 한 번 요리하면 바로. 그럼. 아, 예를 들어서 저렇게 볶음을 전문으로 나가는 데는 저거는 예를 들어서 주문하고 또 닦아놓고 매번 닦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같은 양념을 계속 쓰니까 그건 계속 해도 돼. 근데 생각을 해봐. 그래놓고 만약에 장사가 끝나거나 한 두세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타임이면 점심 타임하고 저녁 타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닦아야지. 아, 이거 사장님, 사모님 진짜 문제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배달을 되게 오래 하신 거예요. 이제는 배달만 하셔갖고 지금 뭐냐면 아예 시야가 없어요. 시야가 그러니까 손님의 눈높이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손님의 반응만 중요한 거지. 근데 배달이 너무 몸에 배셔갖고 이거 먹기는 좀 그렇다. 나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따지긴 하지만 알고는 못 먹겠네. 예. 그래서 날파리가 앉잖아. 이렇게 날파리가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지. 이게 지금 겨울에 이런 날파리가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면 여기 되게 환경이 안 좋은 거야. 배달에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홀에 손님들이 얼마나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가게 내부 안에 청결 상태가 위생 상태가. 네. 좋지 않다. 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아. 와. 됐어. 주방을 가보겠습니다. 주방을 가기도 전부터 발걸음이 무거워지긴 진짜 춤이네. 사장님, 주방을 가기 전에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사모님, 사장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음식에 대한 평가나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은 시식 자체를 안 하시겠다고. 음식의 맛을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아이고. 시작부터 이러네. 아우. 나는 이게 오래돼서 기계가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아우. 이거 완전히 아이고 찌든 때 보세요 이거. 아이고 들어오라. 아이고 여기
사장님 여기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여기서? 장사 혼진 이제 1년 넘어서 저런 거 그냥 있던 거 저희가 다 받은 거예요. 아, 인수 예. 받으신 거 그대로? 아우. 아우. 이거 진짜 혼나야 돼. 이거 혼나야 돼, 사장님. 여기는 더하기. 아우. 아우. 야, 이, 아우. 아니, 어떻게, 이게, 아니. 이거 며칠 한 번 닦으시는 거예요, 이거? 와, 이건 심하다. 이거 봐, 이거 안 떨어지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아까 쓰던 거 아니야? 이거 냄새 맡아보세요, 이거. 이게 양념이 아무리 맛있으면 뭐야, 이 안에 지금 냄새가. 이거 용도가 이게, 사장님, 이게 나름 아이들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렇게 직화하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음식이 조리기구, 이거 튀길 때 건지는 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국수 풀어주거나 하는 용도지. 이게 플라스틱 벌써 자국 잘 탄 거 보세요, 이거. 이게 직화용이 아닌데, 이거. 근데 불로 저기하는 그걸 할 수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사장님이 임의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네. 이렇게 하자. 그런 기구를 어디서 뭐 그리고 그냥 홀에 이렇게 손님이 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배달은 기동성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게 근데 사장님 저게 저 아니 무서워서 뭘 보지는 못하고 야 이거는 심각하네. 이게 아무리 음식이 맛있으면 뭐예요. 맛있을 수도 없겠지만. 아우. 충격이네. 사장님이 이거 진짜로 지금 당장 장사 중단하세요. 장사하면 안 돼요. 이 상태로는 이거 진짜 장사 중단하시고 정리부터 하세요. 이거 이러면 큰일 나요. 이거 사고 나요. 지금까지 사고 안 난 것도 다행이네. 아우.